애들이 널 시기해서 그런 거야. 이러면서. 애들이 네가 너무 예뻐서 질투하는 거야. 뭐 이렇게. 아, 참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네. 같습니다. 아이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시는 부모님도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리고 사실 아이가요. 못 배우죠. 아이는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해요. 근데 네. 그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. 근데 인식시킬 때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느냐, 그것을 상처가 되지 않게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느냐는 부모의 몫이긴 합니다. 네, 좀 객관적인 잣대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 사연 또 알려드릴게요. 아이가 최근 들어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 몸에 상처가 생기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날이 많아 집요하게 물어봤더니 학교 일진들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. 너무 화가 나서 당장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니까 아이가 더 큰 보복만 당하게 된다면서 차라리 전학을 보내달라고 우기는데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난주에 방송 나갈 때 아이들이 왜 도움을 청하지 못하느냐.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혼자 당하고 있다.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해줘도 이거는 될 일이 아니야. 이거는 그냥 부모님이 할 수가 없어.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. 너무 가슴이 아파요. 그러니까요. 사실은.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. 일단 기본적인 관계의 불신.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또 얼마 전에 정말 가슴 아팠던 그 중학생 같은 경우는요. 네. 부모를 불신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이가 너무 착하고 여린 아이였던 것 같아서 자기가 학교에서 잘 못 지내는 것을 부모가 알고 마음 아파했던 면도 그렇죠.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부모의 위치와 아이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. 이런 거를 이제 parental child라고 하는데요. 부모 같은 아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늘 돌봐주고 보듬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주변에 칭찬도 해요. 얘는 너무 조숙하고요. 좀 아이가 의젓하고요. 네. 부모를 먼저 배려하고요. 이렇게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진 않아요. 우리 늘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한테 힘들 때는 와서 확 기댈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일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주변에 너무 이렇게 좀 의젓한 아이들을 얘는 잘해요. 얘는 손이 안 가요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그게 자기의 하나의 포장이에요. 그렇죠. 그래야만 그래서, 하는 줄 아는 그렇죠.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뭔가 나 못해요.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네. 또 부모가 너무 열심히 살고 고생해서 사니까 나라도 부모 속을 새기지 말아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제가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 고통을 받으면서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는가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른으로서 참 책임을 통감하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네. 어쨌든 이런 아이도 있지만요. 얘기해봐야 소용없어. 내지는 얘기해봐야 혼만 날 거야. 네. 내지는 아유 평소에 우리 엄마 아빠 문제 처리하는 방법을 보니 가서 또 저지를 하겠구만. 문제 더 크게 일으키기는 그런 그렇죠. 애들도 자기가 있어요. 자기가 또 곤란에 빠지게 될까 봐. 아유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가서 소리만 지르고 욱하고요. 그러면 더 문제 많아요. 그리고 우리 엄마요 가갖고요 교무실 가서 난장 칠 건데요.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. 세상에. 내지는 아 우리 엄마요 선생님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거든요. 근데 걔네 엄마랑 걔네 엄마 무서운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모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. 그렇네요. 그리고 부모의 문제 처리 방식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. 이들이 나보다 잘할 것 같지 않은 거죠. 그래서 말 안 하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본단 말이에요, 아이들이요. 또 하나는 정말 보복을 더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. 그냥 힘의 대등한 힘의 균형이 이미 깨진 아이들은 너 말하면 죽어라고 말을 하면 네네. 정말 죽을 것 그렇죠.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그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왜 말을 안 하는지 하는 것들을 부모도 늘 염두에 두고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. 네.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부모님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나를 지켜줄 수 있어. 이런 믿음을 주려면 네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, 근데 선생님? 근데 저는요, 늘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. 부모와 자녀 간에는요, 진솔한 대화가 필요해요. 근데 우리는요,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늘 비난을 하고 비아냥대요. 그렇죠. 때로는 조롱도 해요. 그리고요, 사랑하는 아이한테요, 모욕하고 모독해요. 협박하고. 네. 네.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다 대화하고 있대요. 근데 이게 너무 공부에만 전부 다 집중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그렇죠. 것 같아요.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도 있고요.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너무 사회 각 계층마다 너무나 이러한 소통 방식이
너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진솔하게 대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면에서는 부모에게 얘기를 해봐야 잘못하면 비난받을까. 근데 부모는 사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렇게 자꾸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아이들이 부모한테 오픈을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한 경우에 어떻게 부모가 대처하라는 이제 방법들을 쭉 저희들이 이제 알려도 드리는데요. 네. 사실 뭐 찍어서 증거를 보존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. 근데 일단 아이가 다쳐오면은 빨리 증거 확보는 하셔야 돼요. 근데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빨리 병원 응급실로 가시면 응급실 내에서는 그런 알아서. 체계들이 다 되어 있고 네. 의료 기록으로 다 남기셔야 됩니다. 이렇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다음 이런 거는 부모가 잘하겠습니까? 경찰관이 잘하시겠습니까? 형사가. 훨씬 잘하십니다. 그렇죠. 이분들이요. 그러니까 어설프게 캐고 다니고 동네 아줌마들 물어보고 애들한테 구슬받고 이러다가 나머지 애들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요. 그렇죠. 그리고 네네. 그 애들의 부모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굉장히 궁지에 몰릴 수가 있고 네. 나중에 본인이 가해자가 돼 있어요. 학교 따돌림, 집단 폭행, 학교 폭력은요. 가해자가 피해자 역할을 하고 피해자가 나중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. 네. 근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잘 대처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시지 마시고요. 그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처리를 해보신 분하고 잘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자, 이제 피해 아이의 사연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. 또 다른...